자, 오늘의 날씨는 최고 기온 25도, 최저 기온 18도입니다. 오늘 아침은 해가 뜰 것이고 저녁엔 해가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강수량의 확률은 0%에서 100%니 우선 꼭 챙겨주시길 바랄게요. 가을이니만큼 바람이 셀 것으로 예상되오니 집 밖을 나가지 마실 걸 권장합니다. 나 이거 안 할래. 아이디 이상해 씨님입니다. 이분은 여심 저격 포인트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박시한 크림 니트인데 꽈배기가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요.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은 느낌이 있기는 해요. 일단 오버핏 니트 자체를 저렇게 오버한 거를 소화해주시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저런 니트, 꽈배기 니트는 오버하게 좀 풍성하게 입어줘야 이쁘거든요. 그거 굉장히 좋고요. 바지 핏도 소재가 조금 화질 때문에 안 보이긴 한데 만약에라도 약간 울슬렉스 느낌이라면 이 남자 포근해. 이 남자 나의 티컵 남자. 아, 내가 이렇게 주머니에 데리고 다녀야 되는 티컵 남자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진짜. 아, 이런 거 하지 마요. 이거 반칙이지. 매운맛 신청해놓고 키미입니다. 이거 자세하면 제가 봐줄 줄 알고요. Stalkers. 자, 다음 분입니다. 아이디는 교복 디자이너님이세요. 자, 이분은 올리실 때 되게 쿨한 척 색, 톤 신경 안 쓰고 입어봤어요 라고 했는데 색, 톤 신경 쓰셨어요. 대체적으로 블리칭 들어간 바지도 쿨톤, 셔츠도 쿨톤, 거기에 이제 물 빠진 것도 쿨톤 잘 맞춰 입으셨어요. 근데 저는 이분을 칭찬하고 싶은 게, 여러분, 이 바지가 직접 튜닝을 하신 바지예요. 직접 물을 저렇게 빼신 건데 저도 하나 갖고 싶어요. 저도 해주시면 안 돼요? 바지 핏감도 너무 좋아요. 엄청 슬림하지도 않되 밑에 적당한 곱창진도 너무 이쁘고 블리칭 바지도 들어갔는데 번거지 모자도 버킷햇도 뭔가 물이 빠졌고 너무 그냥 조화롭게 잘 입으셨어요. 아무튼 이분은 패션 평가가 받을 게 많이 없었어요. 패션을 잘 입어놓고 평가해봐라 약간 이래놓고 그냥 요분 피드백 하나 맵게 해드리자면 다리 너무 앞으로 뺐다. 교복 디자이너님 애정해요. 스토커즈. 다음 분이십니다. 다음 분 아이디는 감귤 농사님이시세요. 요분께서 직접 적어주셨어요. 카페에 올리시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호피보단 검정 버킷햇이 더 낫겠죠 라고 그렇게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그리고 일단 잠깐만, 그리고 이분 스펙을 공개해주셨는데 키가 185시래요. 키가 무려 185. 지금 그러면 제가 맵게 조언을 드리자면 지금 쓰고 계신 호피 모자를 당신 마켓에 팔고 삼각대를 삽시다. 우리 당신 근처에 따뜻한 직... 자, 일단 감귤 농사님께서는 기모노 스타일의 자켓을 입어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기모노 스타일의 자켓은 어느 정도 체형 보완도 되고 좀 편안한 룩 연출이 좋은데 저 기모 자켓은 유틸리티한 감성으로 막 포켓이 막 달렸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거는 조금 오픈식으로 스트랩을 채우지 말고 오픈식으로 입었어야 조금 더 이뻤을 것 같다? 아무튼 약간 뭔가 저희 아빠가 낚시를 하러 갔을 때 저런 조끼를 입으시거든요? 그런 느낌이 났어요. 굉장히 좋고 이쁜 자켓이긴 한데 뭔가 스트랩 채우지 말고 좀 더 풀어 헤쳐서 조끼를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Stalkers. 다음 분이에요. 아이디는 패션 수련생님이십니다. 자, 정확히 세어봤어요. 이분 8등신이시더라. 비율이 어메이징해요. 비율남이 등장을 해줬어요. 우선 저는 먼저 루즈한 핏에 워싱 느낌의 데님 팬츠랑 약간 그레이 톤 들어가는 저 스니커즈 조합이 기가 막혔어요. 길어 보이는 걸 유지하면서 힙함까지 놓치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프린팅이 좀 과한 맨투맨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이분께서는 또 어떻게 비율 깡패셔서인지 모르겠지만 옷걸이가 굉장히 좋으셔서 소화를 하셨더라고요. 저기 댓글이 이미 올라왔어요. 라이언님께서 날 잘 알아. 그런데 이거를 또 내가 이 오빠 괜찮다 하면서 사진을 확대를 하다가 기겁했잖아. 저 가방 스트랩, 그대의 널찍하고 우람한 가슴팍을 옹졸하게 조이는 저 가슴 스트랩, 무슨 일인가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없었어도 좀 더 멋있는 느낌이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빠 등산 갈 때 저거 좋아하시던데. 그니깐요. 달릴 때 좀. 그럼 하루 종일 달리실 건가요? Stalkers. 다음 분은 사업자님이십니다. 이제 갖다 버려라고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혹시나 어디 바지인가 했는데 보세래요. 보세. 갖다 버려. 다음 바지 이벤트 선물 해드릴 테니까 저 바지 당장 갖다 버려. 벗어 제껴요. 옷장에 들어있으면 안 돼요. 사학자님께서 사학자님만의 탄탄한 다리 근육을 드러내고 싶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넣어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 바지 타이트하기도 한데 저 밑에 턴업
그냥 바지 버리시면 돼요. 일단 바지를 빼고 설명을 한다고 하면 맨투맨 오버한 핏감도 좋고 반스도 이렇게 제가 좋아한다고 말했죠 아까? 상의 컬러와 신발 컬러 매칭하는 거 맞춤 너무 좋습니다. 근데 바지가 너무 타이트하죠? 아, 버리라는데 왜 벗어요? 벗어서 버려요. 그렇습니다. 이분께서도 아까 감귤농사님과 비슷하게 키가 178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마켓에서 같이 팔아요. 그리고 삼각대를 사세요. 난 진짜 이렇게 핏돌이이신 분들이 너무 저렇게 사진 아쉽게 찍는 게 너무 아쉬워요. Stalkers. 자, 다음 분은 개구리 형님이십니다. 개구리 형님께서는 이 사진을 올리실 때 아, 섹시해지고 싶어요 라고 하시고 올려주셨습니다. 일단 룩 자체에 고르신 아이템들의 조합은 섹시 합격이에요. 흰 셔츠? 저렇게 풀어 헤쳐주면 섹시하죠. 그리고 슬림핏 워싱이 들어갔는데 저렇게 데님? 섹시하죠. 첼시부츠 신어도 섹시합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 매운맛이니까 좀 더 오빠를 좀 더 개구리 형님을 섹시하게 만들어드릴게요. 일단 셔츠만 냅둬 봅시다. 셔츠는 일단 셔츠핏은 좋아요. 근데 바지랑 첼시가 아무래도 블랙 컬러잖아요. 그래서 좀 더 생로랑 느낌을 내고 섹시미를 강조하려면 이제 첼시와 어울리는 흑청이라든지 회색 계열의 흑청 계열의 데님 아니면 아싸리 좀 블랙진 이런 게 조금 더 섹시했을 것 같아요. 개구리 형님 뭔가 쭉 이어지는 느낌? Stalkers. 자, 다음 분이십니다. 자, 상상상님이십니다. 이분 룩 진짜 진짜 제 취향이에요. 이분께서 지금 조금 와이드한 흑청 바지를 입어주시고 거기에 더비를 신어주셨는데 기장감이 길어서 이게 더비가 가려지죠? 그것도 마음에 드는데 겉에 블랙 블레이저를 입어주시고 안에 포인트 컬러를 빡 박아주셨어요. 이렇게 저는 가을에 포인트 컬러 한 장쯤 시도할 때는 요 룩 굉장히 안정적이다 포인트 컬러 시도하고 싶다 하면은 요 룩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 안에는 아무 색깔 티셔츠를 입어도 소화 가능 룩입니다. 요거 약간 박제해야 될 것 같은 룩이에요. 굉장히 칭찬하는 룩이에요. 톤 다운된 것보다 원색이 좋을까요? 저 안에 입는 건 톤 다운 되시면 좀 더 무드 있는 연출이 가능하시고 톤이 좀 업되면 요분처럼 조금 더 상큼한 느낌을 낼 수 있어요. 이 룩에 더비 빠지면 이상할까요? 아니요. 이 룩에 스니커즈 컨버스 신으셔도 이쁠 것 같아요. 컨버스 하이탑 신으셔도 되고 로우도 신으셔도 되고 아 근데 토이크는 안 돼요. 하이크는 안 돼. 런스타는 안 돼. 런스타는 안 돼!